92년도에 발령받아서 지금 올해 한 30년째입니다. 30년째 이 원예 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화해류의 번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씨앗으로 번식하는 것도 있었고, 삽목 번식을 하는 그런 번식도 있고, 접목하는 번식도 있고, 번식을 해서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모든 온실이 자동화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로 되어 있고, 지금 관수도 자동으로 관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암대학교 우리 학생들이 해마다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또 나가서 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배워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화훼산업에 좋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우리 최고의 실기체득과 우리 학교에서는 실습이 50%, 수업이 50% 이제 이런 식으로 이론이 50% 이런 식으로 돼 가는데 주로 실습을 많이 합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항상 문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세대 농업기술센터의 수진농장을 책임지고 있는 서남석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실증재배실로 지금 여기 저는 유럭상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수진농장은 밀폐형식이기 때문에 무농량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요. 신선하고 깨끗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요지재배에서는 균과 충이 발생할 수 있는 관건에 비해 여기 수진농장은 밀폐식으로 되어 있으며 방제복을 입으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과 충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수진농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찾아오셔서 제가 아는 한의 지식을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세대 농업기술센터는 최첨단 설비와 다양한 실습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이룰 수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많은 경험을 쌓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세대 농업기술센터 담당 연구원인 김욱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유리온실은 말 그대로 최첨단 유리온실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식물체를 재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연구과제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과제에 맞는 장비들도 같이 들어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여러분들은 이 시설의 구축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 제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암대학교는 말 그대로 실무형 학교이기 때문에 실습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드에 나가서 식물체의 생육이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시설 부분으로 인해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서 많이 습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시설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다양한 공부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암대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암대학교의 현재 분재 온실이랑 조경 담당을 하고 있는 이충경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년차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학교의 전반적인 조경 담당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요 분재 온실에 있어서 학생들의 실습 그리고 여기 있는 분재들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약 한 1000개 이상의 이제 분재가 있고요. 소나무, 해송, 그리고 모과나무, 그리고 단풍나무 등을 비롯해 여러 품종들이 있습니다. 분재 온실의 시설은 지금 현재 자동 관수 시스템이 되어 있으며 자동 관수는 여기 있는 센서를 이용하여 수분이 일정 농도 이상으로 낮아졌을 때 자동적으로 관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수가 되는 형식은 점적 관수가 아닌 스프레이 형식으로 위에서 분사해주는 방식으로 채택돼서 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현장에 가서 실물을 익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론과 접목한다고 하면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현장의 노하우와 이론을 겸비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농업을 이끌어가고 싶다면 연암대학교로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